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김준성 의원의 현차, 기아차, 위아, 만도 이런 관련된 리포트는 저희가 오전 중에 받아서 시내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페이지 2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지 2 앱 꼭 보십시오. 네. 이거 그냥 뭐 좋다고 그냥 막 사지 마시고요. 정프로. 네. 아니 그리고 저 산다고 안 사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어떡합니까? 과거에 몇 번 그랬을 뿐이지 이젠 또 정프로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프로 많이 달라지게 만드는 우리 염승원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이제 58분이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일정 정도 보고 네. 시장 볼까요? 네. 오늘 뭐 MSCI 반기 리뷰는 나왔고요. 이제 뭐 뉴스도 보셨겠지만 네. HMM, 하이브, SKC 녹십 작업 편입이 됐습니다. 됐고. 현대해상, 하나,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오뚜기는 이제 편출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대로 나온 됐네요. 것 같아요. 예, 거의 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편입은 안 됐는데 다음 분기 리뷰에 아마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는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줘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좀 진정이 됐는데 오늘은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발언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또 이슬람이 오늘부로 이제 라마단 기간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중동에서 또 발주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주요 기업들은 오늘 이제 KTNG나 뭐 컴투스, 펄어비스, 쿠팡 같은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정도 오늘 일정은 네. 네. 그 정도 정리하고요. 현재 이제 예상 지수는 3,207포인트 소폭 좀 하락하면서 또 하락이? 예, 약간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좀 오르고요. 미국 근데 시장 뭐 다우 빠진 거에 비하면은 양호하게 출발할 예. 것 같네요. 일단은. 네, 한국은 거의 좀 나스닥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은 거의 오늘 보합 정도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예상가로는 오늘도 좀 삼성전자 좀 출발이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 좀 반도체 주 사실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00만 주 공매도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공매도? 예, 네, 공매도 네? 수량이 삼성전자? 예, 네, 100만 주. 어제 900만 주 팔았거든요. 전체 외국인 매도가. 근데 그 중에 100만 주가 이제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순매도가. 네. 800억? 뭐 그 정도. 100만 주 거의 네. 800억 수준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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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왜 그래?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에서는 한 3%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동안 수치를 보니까 3만 주, 5만 주씩 공매도를 하다가 어제 하루에만 100만 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어 그래요? 네. 아무튼 어제 좀 그런데 뭐 공매도했다고 꼭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장 시작됐네요. 네. 자 현재 이제 시장은 출발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화이자랑. 예. 근데 삼성에서는 전자공실 통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 좀 띄워주십시오. 아, 사실 무근이에요? 네. 여기 띄워주십시오.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왔죠, 여기. 네? 네. 여기 일면톱에. 한경이 나왔는데. 삼성바이오 화이자 백신 만든다. 일면톱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삼성에서는 무근이에요? 공신했어요.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아, 공신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공시를 냈으면 그게 맞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단독 기사가 또 나왔으니까 오늘 근데 주가는 지금 올라가 버려요. 오히려 올라가는데 투자하실 때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를 했으니까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오르는 거냐 우리 장이. 예. 네. 그리고 SK밤도 오르고 쌈바 많이 오르는데. 예. 네. 삼성물산도 같이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분위기고 좀 하락하는 거는 오늘 좀 녹십자는 모르겠습니다. 실망 매물일 수도 있는데 녹십자는 이제 경쟁 업체잖아요. 약간 그래서 2.7% 정도 빠지고 있고 최근에 제일 셌던 섹터 두 개가 조선하고 의류주인데 오늘도 빠져요. 한국조선에 한 휠라홀딩스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일부 이제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조금 올라가는데 그래도 역시 오늘은 좀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일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가 뭐 사실 묵은 공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 그 묵은인 발표했는데 올라간다 이거죠. 네. 아, 이제 올라간 폭은 약간 줄었어요. 예. 이제 한 3%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자공시 홈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 위아 올라가네. 예. 현대위아 올라 4% 올랐어요. 현대위아. 아, 놓쳤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적 발표 어제들 많이 했는데 예. 여기 그 예전에 광고했던 그 지누스 있잖아요. 예. 지누스가 매트리스. 실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 오늘 한 5% 실적이 어떻게 없어요. 안 나오겠습니까? 네. 매출이 느는데. 그죠.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아~ 진짜. 예. 그래서 오늘 한 5% 올랐고. 네, 김프로가 또 거기서. 예. 그리고 풍산이 오늘 5%인데 구리 가격이 뭐 정말 요새 미친 듯이 올라가서 네. 오늘도 신고가 내고 있고 CS윈드가 4% 올라갔는데 아마 이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네. 그 매사추세츠 주에 그 빈야드라는 섬이 있나요? 거기에 빈야드라는 섬이 있는데 네. 인근 해상에 대형 풍력 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빈야드 윈드 사업에 대한 그 환경성 검토가 끝나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았대요. 아, 거기 네. 바람 많이 불죠. 네. 거기 그래서 해상 풍력 이제 개발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CS 윈드가 한 4% 정도 올랐고 거기에 CS 윈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네. 이제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하면 윈드 타워 네. 세계 1등 기업이에요. 이 타워 있잖아요. 세워 놓는 거. 네. 해상 풍력. 그거 1등 기업이니까. 네. 아마 납품하지 않을까 기대감이죠. 뭐. 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은 일단 그 덴마크 풍력 발전 회사가 투자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1등이잖아요. 네. 그 회사가 1등이에요. 네. 그리고 W게임즈가 오늘 3% 넘게 오르는데 자회사 이제 DDI라고 있거든요. 그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인데 나스닥 상장 앞두고 있어서 아마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거는 역시 오늘은 의류주가 좀 빠집니다. 의류주 워낙 많이 올라서 네. 한섬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 오늘 다 일제히 좀 차익 매물로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풍력주가 강하고 오랜만에 그 엔터 회사인 SM도 한 3%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 5G 장비도 정말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오늘 KMW가 1.7% 정도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 RFHR도 네, 진짜 오랜만에 그 통신 장비가 올라가고 있고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액세스바이오 같은 이제 진단 키트 회사들은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주가는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는 지금 거의 그냥 보합입니다. 큰 변동 없고요. 3210포인트 0.03% 코스닥은 979.45포인트 0.09% 이제 내일 옵션 만기긴 한데 네. 일단 오늘 오전장은 변동성은 아직은 좀 크지 않은 상태로 네. 전개되고 있고 어제 개인 투자들이 거의 4조를 샀는데 오늘도 좀 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한 10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1200억 정도 일단 사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그 자료 조사하신 걸 좀 찾아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그 작년 4월 이후로 외국인이 하루에 1조 이상 판 게 8번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6번은 다음 날 다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무조건 팔았다고 그날 다음 날 무조건 급나가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대부분 아, 그래. 좀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쏟아낸 거예요, 그냥. 외국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야 네, 돼. 맞아요. 맨날 우리 외국인한테 당한다. 예. 네. 우리 3월 달에 그 외국인들 뭐 그 피눈물 나는 그 4만 전자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다 외국인이잖아. 아, 네? 작년 3월에. 아니, 작년 3월 달에 4만 네. 전자 때 아유. 근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샀죠, 많이 샀죠. 바보. 외국인들. 응. 뭐 다 4만 전자 때 이렇게 아, 이유가 있겠죠. 또 네. 그네들도 뭐. 네. 자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네. 뭐 자동차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만도, 기아, 현대차 다 이제 일제히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 철강주도 오늘 좀 강하고 메타버스 관련주, 가상 그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 음원 업체 또 육계 관련주 또 쿠팡 관련주도 쿠팡이 오늘 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라가고 통신 장비 업체들 일부 이제 조선 기자재 이쪽 조금 올라가고 있고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은 좀 페인트 업종 건자재 섹터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조선 업종 정유 업종 이렇게 다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섹터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밀리고 있으면 뭐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융 같은 이제 증권 은행 같은 이쪽 섹터도 최근에 워낙 좋았는데 일단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들이 좀 많이 오른 쪽보다는 네. 일단은 거긴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저가 매수를 일부 좀 이렇게 많이 빠진 업종 중심으로 해서 네. 일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업종. 네. 아까 그러니까 네. 통신 장비도 많이 가는 건 아닌데 오늘 반등하는 건 이게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저가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 위주로 조금씩 아, 자주 이상하네. 아, 이게 불쌍해서 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닌데 안 돼 보여서 사준다. 이제 야, 많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냐? 이 정도면 왜 뭐 뭔지 모르겠으면 사줄게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예, 아니 뭐 그런 아.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즐겨 이런 오른다며. 즐겨. 예, 가격이 즐깁니다 이거. 즐기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정도로 오늘 아침 시장. 아, 그럼 이제 또 뭐 이슈랑 네, 이슈. 리포트들 봐야죠. 네, 리포트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어제나 요즘에 최근 며칠간 석유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좀 그러니까 철강이나 조선 같은 이제 같은 민감주는 막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석유화학 되게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유한타 증권의 황규원 애널리스트가 어제 이제 보고서를 하나 쓴 건 있어요. 황규원 애널리스트. 황규원. 황규원 아, 애널리스트라고 정유학 담당하신 분인데 황규원 애널리스트 아 황규원 네. 황규원 애널리스트 네. 근데 이분께서는 정유주는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고 적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인도가 좀 안 좋아서 감소는 한대요. 이쪽 그쪽에 그 원유 수요가 근데 영국이 지금 워낙 집단 면역 달성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12개국에 대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항공유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상세를 해서 아마 5월부터 지금 오히려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어 정유주는 괜찮은데 이쪽 그 석유화학 쪽은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올해 2월부터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석화 설비가 80%가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에틸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5월부터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이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증산에 들어가나 봐요.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대요. 그래서 최근에 에틸렌 가격이 좀 꺾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뭐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제가 보고서 읽어보면 다 그 전망들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물량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그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빠지는 이유는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좀 최근에 나오면서 네. 좀 약간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그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자재를 좀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KB증권에서 이제 장문준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주신 건데 이게 지금 과거하고는 같지만 다른 주택 공급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2014년, 16년 아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네. 그런 멘트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건설 건자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당시에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루어졌고 예. 근데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 비중은 얼마 안 됐었어요.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긴 해도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도권 위주 그 수도권보다는 지방 광역시나 수도권 이쪽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 공급이 약간 제한이 된 상황에서 지방 광역시나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난다는 건 브랜드 파워가 강한 대형 건설사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이 재건축 조합원들이 브랜드 있는 거 선택해 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대형 회사들한테 좋고 그래서 건자재 쪽에서도 그런 뭐 시멘트나
뭐 도료나 PVC 창호 이런 좀 회사들이 인테리어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16년과는 좀 다른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한번 좀 건자재 투자하신 분들 참고를 한번 창호 이런 거 좋다는 거죠? 네, 뭐 PVC 유리 근데 요새 그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뭐 KCC 이런 거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건 창호. 창호. 이건 네. 네, 맞아요. 찌찌 보이네. 뭐 페인트 또 거기다가 뭐 시멘트 나쁘지 않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재건축을 하면은 조합원들한테 가서 막 경쟁적으로 막 우리가 잘 지어줍니다 하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거 듣도 못하면 중국산 창호 썼냐? 이런 순간 감점이야. 아, 예, 예. 아 창호 이건 창호 씁니다. 저희 막 일도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하, 그때 집을 샀어야 되네, 그죠? 빚내서. 그분은 살아볼게. 요즘 어디 가 계신가? 한참은 저 학교 잠깐 가지 않으셨습니까? 나오셨나? 뭐 그건 나오신 거 같아요. 일단 그 얘기 나중에 하고. 네. 그다음 이제. 대만에 우리 한국에 좀 IT 기업들이 안 좋은 이유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만의 4월 매출 분석 자료에 유진투자증권의 그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일단 이제 자료를 취합해서 적어주셨는데 대만 100개 주요 기업들의 4월 합산 매출액은 일단 전년 대비해서 16.3% 네. 전월 대비해서도 3.4% 늘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 폭스콘 있잖아요 호나이 예. 이걸 제외하면은 실제적으로는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스콘이 워낙 좋아서 그런 거고 이걸 제외하면은 오히려 전년비로도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특히 컴퓨터 ODM사들이 빅4가 있나 봐요 이 대만에 컴퓨터 만드는 이 회사들이 전년 대비로도 지금 성장이 마이너스 역성장 전환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만의 4월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기류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면 다행인데 혹시 이게 언택트에서 지금 컨택트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들이 나오잖아요.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노트북 안 사고 만약에 PC 구매를 밀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좋지 않은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몇 달 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부족해서도 일 수도 있고 수요의 방향이 바뀌어서도 일 수도 있는데 이게 수요의 방향이 바뀌는 거면 되게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죠. 부품 부족이면 이거 언젠가 해결될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또 안 좋게 보고 매도하는 분들도 계속 있어서 주가가 좀 이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사에도 났습니다만은 이제 20일 날쯤 아마 삼성전자 그 설비 투자 그 얘기가 있고 아까 김준성 애널도 현대차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잖아. 아, 예. 근데 두 업체 다 미국 진출하고 설비 증설을 한다라는 건데 삼성전자의 설비 증설은 주가에 네거티브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이건 일종의 커머디티화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수요 공급단에서. 네. 그죠? 근데 현대차의 증설은 이거는 약간 그쪽하고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 시장에 이건 커머디티 아니면 파는 계속 그냥 파는 거냐 어차피 쇼티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증설의 이슈가 자동차에는 우호적으로 반도체에는 약간 악재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제가 그 김선호 애널리스트 이제 방송도 봤는데 예. 그러니까 김선호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시각이 좀 뭐 삼성이 투자해도 좀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시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왜냐하면 메모리 쪽은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는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 기반이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스틴의 공장 짓는 거는 비메모리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시각인 것 같아서 한번 근데 D램 증설을 하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발표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쪽은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나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다 자동차 공장 짓는다면 아이오닉 5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차. 그럼 미국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짓는 공장에서 나온 자동차를 우대해주겠다. 네.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울산에서 지어서 수출해야 되잖아요. 전기차를. 예. 근데 거기다 지어버리면 미국에 바로 이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거는 아마 미국 현지 공장을 그냥 현대차 단독으로 짓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이 예. 있다. 그게 뭔지는 예.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에 예. 대해서 예. 투자자들이 좋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계속 얘기 도는 것 같아요. 또 SK 이노베이션도 거기에 같이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고 LG와 2차전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대기업들이 그 21일 날을 전후로 해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루머들도 돌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제 KTB 투자증권의 그 이제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게 있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취임 특별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민간 주택 공급 역할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엔 공공만 언급을 했는데 민간 쪽으로 언급을 했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재건축 속도 조절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오세훈 시장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오히려 여당 구청장들은 재건축에 대한 소신 발언을 오히려 해가지고 그 시장이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지금 약간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정부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 재건축이나 공급 확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건설업종한테는 이것도 되게 좋은 뉴스긴 하죠 사실 정부 정책이 분위기 좀 바뀌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건설주 투자하신 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삼성증권 네. 보고서도 이거 반도체 요새 해서 반도체가 어렵긴 한데 원래 삼성증권이 그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키움증권에서 빅사이클 얘기를 했었어요 반도체 처음 꺼낸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작년 그 가을이나 제가 겨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뭐 2022년도에 100조 볼 수도 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빅사이클 얘기가 자꾸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은 좀 톤이 보수적이었어요 빅사이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요 오늘 나온 내용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제 그 김선우 연구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해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뭐 클라우드 업체들이 재고를 너무 높게 쌓아서 하반기는 구매를 안 할 거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스마트폰 주문 줄여버렸다. 이런 우려감. 또 하반기에 공급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진한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변수가 물론 이제 뭐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썩 나쁘지만 않으면 이미 주가에 반영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진행만 안 된다면은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본인도 이번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은 안 한대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그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싸다라는 논리는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비싸지가 않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도 네. 톤을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좀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러니까 혹시 액티브 ETF라고 좀 아세요? 액티브 ETF. 그러니까 ETF가 패시브잖아요, 네. 보통. 네.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있으면 200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네네. 삼성 비중 딱 그대로 네, 해가지고 네. 지수만큼 그냥 똑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액티브 ETF가 사실 2020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오늘 5월 25일 날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 4개가 출시가 된대요. 동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70%는 그 거기 편입된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네. 나머지 30%는 펀드 매니저 재량으로 운영을 해요. 30% 비중을 그러니까 우리 그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주식 비중을 그런 식으로 100%가 ETF인데? 아니라 ETF인데. ETF는 원래 뭐뭐뭐뭐 편입한다고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대로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요. 추정 그 오차만 줄여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삼성전자가 1% 오르면 그만큼 오차를 추적해서 따라가 주면 되고 그렇죠. 더 편입하고 이건데 그거를 70%까지는 하는데 전체 자산에서 30%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더 살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더 사고 싶으면 펀드 매니저가 네. 시장 비중보다 더 사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ETF인데 그래서 그게 이번에 네 종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삼성 미래에셋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 그 다음에 이게 사모펀드 회사 타임폴리오라고 되게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아, 유명하죠. 거기서도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품 아, 그거구나. 타임폴리오에서 그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 ETF 마켓은 뭐 삼성 미래가 네, 거의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타임폴리오라는 게 이제 이 소규모 저 그 사모자산 운용 회사인데 네, 거의 공모 라이센스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장에 예. 의미 있는 뭔가.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나오는 이제 벤치마킹하는 이제 그 테마들이 뭐냐면은 주로 성장 기업들이에요. 네, 뭐 BBI지나 그러네요. 모빌리티, 아까 현대차도 그렇겠죠, 그렇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다 출시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쪽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술주들한테. 그래서 네네네. 이게 5월 25일날 출시되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참고로 한국투자신탁은 원래 이름을 좀 바꾸나 봐요. 킨덱스라는 이제 ETF명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그 액티브 ETF만 좀 이름을 바꾼대요. 아 근데 킨덱스가 약간 헷갈리는 게 예. 일산 가다 보면 킨덱스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좀 헷갈려. 그죠?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쓰긴 써요. 패시브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이제 액티브는 내비게이터란 이름으로 바꿔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내비. 내비게이터. 별로 이렇게. 아 여하튼 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그. 그 상품 담당 임원 여러분께서는 정프로 한번 좀 만나보세요. 정프로를 꼭 찾아와 주세요. 네, 이름에 관해서는요, 솔직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반꿀이 아니라 진짜 이건 정반 재앙입니다. 이제 이 진짜 이름 잘 짓거든요. 지구본 연구소도 지었죠. 3프로 TV도 지었죠. 신과 함께도 여기서 지은 거죠. 요즘 TVN 신과 함께 따라하던데. 네. 하여튼. 장명에 관한 한 최고니까 네네. 제가 싸게 해드리라 그럴 테니까 싸게 해드리고 싸게 진짜 광고도 해드리고 아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보기가 네. 아 그래서 3프로 이게 새로운 신규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아니, 처음에 아, 이름이 3프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3프로 TV 했을 때 무지 반대가 많았어요. 3프로 TV 뭐야 밀어붙였죠. 자, 감각이 있으시군요. 정프로 ETF라는데 정프로 ETF는 근데 저거야 인버스. 네, 자. 정프로 ETF 나온 건 다 인버스 상품이지. 그만들 놀리세요. 제 지금 예수금도 많이 쇼티지가 나고 지금 살 수도 없는데.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우리 지수 그래도 조금 좀 올라갔습니까? 되네요. 조금 이제 삼성전자도 약간 반등 시도하고 네. 하이닉스도 좀 플러스 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분위기는 좀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어쨌든 자동차가 딱 딜을 받쳐줘서 일단 시장은 잘 견뎌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동차 강하네요. 네. SKIT 어제 개인이 순매수를 많이 하셨던데 엄청 많이 오늘 한 1.6% 올랐네. 아 근데 아. 그거를 제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본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닌데 네. SKIT가 지금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11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세계 1등이 창신 신소재가 네. 중국에 있는 게 1등이에요. 분리막. 네. 근데 지금 생산 규모가 걔네가 3배가 더 커요. 네. 근데 기술력은 훨씬 좋아요. 사실 SK가. SK가. SK가 그리고 주요 그 벤더들이 다 SK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데 다 골고루 창신은 한 뭐 한 50조 돼요? 창신 시총이 20조예요. 아 그 20조. 아, 그러니까 이제 11조면은 SKIT가 그렇게 뭐 비싸다고 느끼는 비싸다는 건 아니다. 비싸다는 건 아니죠. 통상을 이제 창신이 한 100조 돼서요. 통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효성 TNC 뭐 그런 거 얘기할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에서 어제 따상 갔으면 19.5조예요. 그건 좀 비쌌다는 얘기구나. 예. 그래서 이제 따상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창신이 잡아뒀구나. 창신이 발목을 잡은 거구나. 참 발목 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우리 염블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